파파리 아닙니다. 자, 파파야를 일단 자를게요. 이렇게 반틈 딱 자르시면 까만 씨앗이 나세요, 씨. 요 씨앗을 저는 버리는데 사실 이 씨앗이 그렇게 좋대요. 말려가지고 볶아갖고 티로 마신다는데 특별히 여자들 다이어트하고 뭐 암, 항암 성분에도 굉장히 좋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이 씨를 일단은 이렇게 푹 요 씨에서 냄새가 나거든요, 파파야는. 그러니까 이 씨 쪽 요 가즙을 좀 푹 파서 정리를 하세요. 이렇게 딱 다 파내시고 씨를 다 제거했어요. 파파야는 어떤 게 맛있는 거냐 하면은 노랗게 완전히 많이 익은 거. 완전히 많이 익어갖고 노랗게 익은 거를 하면은 이렇게 냄새도 안 나요, 사실. 오픈하면은 이렇게 껍질 제거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썰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껍질을 까시면 되죠. 파파야 껍질 제거를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먹을 때는 사실 이거 라임 있잖아요, 라임. 파파야 그냥 이렇게 썰어가지고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진짜 맛을 올라오는 거는 아, 너무 맛있다. 너무 자비로워. 이 라임즙을 쫙 뿌려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 그래서 이렇게 뭐 깍둑 썰기 해가지고는 라임즙을 쫙 뿌리세요. 이렇게 훌렁훌렁 해서 한번 드셔보세요. 너무너무 맛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드시면 냉장고에 넣을 것도 없어요. 지금 다 퍼먹고 없지. 라임즙 꼭 파파야 먹을 때는 라임즙 뿌려갖고 한번 드셔보세요. 자, 이제 와인에 하는 거는 어떻게 하냐면요, 맹고랑 파파야를 좀 잘게 저기 주사위 모양으로 써세요. 다 썰었고요. 자, 이제 잘 익은 맹고 하나 잘라볼게요. 맹고 잘라서 껍질 벗기고 맹고도 작게 해서 사각형으로 이렇게 주사위 모양으로 이렇게 잘게 썰어주세요. 이렇게 맹고하고 파파야를 색깔만 봐도 너무 이쁘죠? White wine vinegar. 요 파파야 반개 맹고 하나를 넣었어요. 여기에 발사믹, white 발사믹 두 수저 넣으세요. 두 수저 넣고 소금 조금만 한 꼬집 이렇게 좀 뿌려주시고요. 다 됐어요. 이런 칵테일 잔 같은데 이쁜데 있죠? 이런데 한번 넣어가지고 그냥 끝! 이래가지고는 먹으면 돼요. 이 뒤뜰에 키우는 민트가 있거든요. 그 민트를 여기 하나씩 딱 넣어볼게요. 얼마나 또 엣지 있게 달라지는지. 지금은 이 상태거든요. 저는 민트를 이렇게 따왔어요. 요리도 이렇게 치장을 해줘야 돼요. 요리 파이널 터치업을 해줘야지 달라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하나 이쁜 것들 하나 이렇게 꽂아서 서빙 하시면 돼요. 완성. 이렇게 한번 보세요. 민트 한 조각 올린 게 굉장히 또 이 음식을 확 살리죠. 그래서 집에서 조금 민트 같은 거는 이렇게 한 그릇씩 좀 키워보세요. 키워보시면은 음식하고 나서 파이널 터치업을 아주 엣지 있게 만들어준답니다.